인스턴트 식품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뱃살이 전혀 없는데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직접 실험에 나선 한 여성. 안녕하세요. 민정은 약사입니다. 그 상호작용이 엄청 방송과 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건강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민재원 약사. 각종 피트니스 대회에서 상을 휩쓴 몸짱 약사라도 유명하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강의 같은 거 할 때 뭐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드시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사명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약사로서 솔선수범하기 위해 평소 건강한 음식을 주식으로 챙겨 먹는다는 그녀.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식사를 대신하기로 했다. 실험에 돌입하기 전 장을 비롯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혈관 건강은 물론 체중과 체지방량도 정상, 장내 유해균이 적고 유익균은 많은 상태였다. 실험이 시작되고 첫 끼 메뉴를 고르기 위해 편의점을 방문한 민재원 약사. 오늘부터 패스트푸드 사야 되는데 뭐 고를까? 지금 평소에 먹지 않던 걸 먹으려니까 되게 나 이런 걸 처음 먹어봐서 용기에 주래요. 3분 30초씩이나 돌려야 되네. 이게 나 한 입 먹지 이런 거. 2분 30초. 오, 맛있겠다. 맛있는데? 진짜 간편하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더 쉽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단 7일간 무료 치즈 세트 업. 근데 저런 실험은 저도 하고 싶네요. 일주일 동안 마음껏 먹어도 되니까. 평소 멀리하던 햄버거와 콜라도 부담 없이 즐긴다. 아, 부군이시군요. 네. 부군도 갑자기 덩달아 라면을 드시네요. 저 때문에 안 좋은 거 따라 드시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 이거? 일주일이요. 못하니까. 못해? 원래 더 해야 될걸요? 얘기하지 맙시다. 얘기하지 마. 서서히 몸의 변화가 느껴진다는 그녀. 바쁘고 운동도 못하고 패스트푸드를 먹을 수밖에 없고 막 이러니까 더 몸이 망가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맛있긴 하네요. 오늘 4일차 인스턴트 식품 편의점 음식을 들고 왔는데요. 삼각김밥. 저거 컵라면에다가 삼각김밥 딱 넣어 먹어야지 맛있는데. 그러니까. 떡볶이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인스턴트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그녀. 실험 종료 후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시면 지금 다 막 안 먹던 과자도 먹었고요. 네, 이런 거 되게 몸에도 안 좋고 환경이라니. 오, 많이 드셨네요. 인스턴트 먹은 거를 숨길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짧잖아요. 이 짧은 기간 내에 내가 먹는 음식을 바꿨다고 해서 몸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변화가 찾아오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요. 일주일 동안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체중과 체지방량이 증가한 것은 물론 총 콜레스테롤과 혈당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 일주일 만에요? 장내 세균은 실험 전과 비교했을 때 유해균이 대폭 증가됐음이 확인되었다.